태국의 새 총리로 탁신 전 총리의 막내딸이 선출됐습니다. 역대 최연소이기도 하지만 부녀가 총리가 된 것도 처음입니다. 이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국 연립정부인 푸아타이당의 대표 페통탄이 하원 총리 선출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페통탄은 이틀 전 헌법재판소 해임 결정으로 물러난 세타타위신 총리에 이어 제31대 태국 총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페통탄은 2006년 쿠데타로 축출돼 망명했다 지난해 귀국한 탁신 전 총리의 막내딸입니다. 왕실이 승인하면 37세 최연소 총리이자 고모 잉락에 이은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됩니다. 정계 입문 3년 만에 총리가 됐는데 이는 서민 정책으로 압도적 인기를 누렸던 아버지 탁신 전 총리 후광덕입니다. 탁신 가문에서 3명의 총리가 배출된 가운데 아버지가 막내딸을 총리로 앉히고 상황 노릇을 하며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아버지와 고모 모두 군부 세력과의 갈등으로 물러난 만큼 페통탄 신임 총리의 성패는 군부와의 관계 설정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